들고 왔습니다. 지역 주택 조합. 예. 네. 이게 분양하고 좀 다른데요. 조합원들이 그냥 모여서 네. 보통의 개 모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비를 만들어서 그걸로 땅을 사고 아파트 또는 주택을 짓는 거예요. 네.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가가 한 9억 원 정도 되거든요. 네, 웬만하면 좀 힘들죠. 모을 수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이렇게 서민들이 이 지역주택조합을 하면 한 30% 정도가 싸요. 그러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. 이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거죠. 네.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네. 돈도 다 날리고 정말 그냥 거지로 길바닥에 앉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그 얘기를 오늘 드리죠. 네. 네. 그러니까 없는 돈 쪽에서 네네. 돈을 이제 내놓고 여러 명이 모아서 그 돈으로 뭐 땅도 사고 빌딩도 짓고 해서 좀 싼 값에 집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네네. 말씀이신 거잖아요. 쉽게 설명드리면 공동구매죠. 공동구매. 아, 예, 공구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공구를 주도하는 사람이 신뢰도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가요? 이 분양하고 다르게 이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임의 단체예요. 누가 누군지 사실 모르는 것도 있네요. 홍보를 그냥 믿고 가면 네. 잘 되면 좋지만 네. 이 경우처럼 이 계약서인 줄 알고 이분은 이거 몫이나 썼는데 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합 가입서였던 거예요. 가입원서. 그걸 계약서라고 믿고 계셨던 것이고요. 아, 그것을 이제 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네네. 경우가 있었군요. 와, 정말 멋지다.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. 꿈에도 상상 못했죠. 땅 한 평 매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걸. 아니, 땅 주인으로 분양이 어디냐고. 도망이다고 도망!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제가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 땅 좋겠다. 아파트 지어야지. 그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, 이제. 성업으로는 지금 거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. 과장 광고를 보고 이제 들어가셨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. 단속이 없습니까?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네. 이분들이 네.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하는 것도 있고요. 또 민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네. 엄격한 규제가 없습니다. 뭐 좋은 점,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네. 사고가 생기면 속수무책인 것이죠. 네.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과장 광고거든요. 네. 홍보관에서 여러 가지 과장 광고를 해요. 그렇군요. 근데 그걸 믿고 하는데 사실상 그에 대한 검증장치는 없는 것이고요. 네. 또 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요. 지금은 그 사용 권리만 주겠다고 사인을 하면 네. 그 사인을 한 80% 이상을 받으면 그냥 통과가 돼요. 실제로 땅을 안 사도. 네. 지역 주택조합의 허점을 낱낱이 주제한 PD수첩 오늘 저녁 11시 5분에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